자, 경기 앞서서 먼저 두산의 라인업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중견수 이종욱, 2번 타자는 우익수 정수빈, 3번 타자 좌익수 김현수, 4번 타자 지명타자 김동주, 5번 타자 1루수 최준석, 6번 타자 3루수 이원석. 자, 김선 선수 두 경기 나서 10과 3분의 1이닝 승패 세이브 없고 7.84의 평균자책점. 자, 넥센 히어로즈는 1번 타자 우익수 정성, 자, 2번 타자는 좌익수 장기영, 3번 타자 중견수 이태근, 4번 타자는 1루수 박병호 선수입니다. 5번 타자 유격수 강정호 홈런 4개로 홈런 1위입니다. 자, 우리 선발 투수 문성은 선수입니다. 두 경기 나서 승리 없이 1패 7.84의 평균자책점. 손시현 선수도 주중 삼성과의 경기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1루가 빠져나가 나타납니다. 손시현 팀의 첫 안타 만들어냅니다. 두산 베어스. 자, 그 먼트 됐습니다. 투수가 잡아서 지금 안전하게 1루자로 2루까지 보냈습니다. 최소현 선수 번트도 굉장히 잘 됐고요. 네. 그리고 다승에는 9번 타자 허경민. 자, 중견수 앞에 떨어지 안타입니다. 1루자 3루 돌아왔다. 홈런다. 홈런자 홈에서 허민 허경민의 1타점 적사 선취점 만들어내는 두산 베어스 1대0. 초고부터 적극적인 패팅이 효과를 봤고요. 예. 투수나 포수나 전부 쫓기게 되죠. 4루 자 쫓깁니다. 2루 자 1루에서 2루 1루 세이브 1루 세이브. 허경민의 발이 더 빨랐습니다. 투구 몸쪽 낮게 떨어지죠. 하승의 3번 타자 김현수 변하고 좌측! 자, 안쪽으로 떨어져. 좌측에 떨어지 안타입니다. 1루자 3루 들어왔다. 홈런으로 1루자 2루 들어서 3루. 자, 3루 들어서 홈까지 왔다. 자, 홈에서 홈인 2타점 적시다. 김현수 2점 보태 3대0. 야, 역시 영리하네요. 김현수 축구 공략입니다. 예. 투볼 투스트라이크 기원하고 자, 아로라 바운드 컸습니다. 3루 스태시 3루수가 잡아서 1루 1루에서 자, 그 사이에 홈으로 줬죠. 홈에서 아웃입니다. 홈에서 7구 좌측 자, 좌익수와 좌익선상 사이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박병호 1루 들어서 2루까지 2루타 코스 2루까지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2루 한창 2루타. 자, 팀의 두 번째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하성에는 5번 타자 강조호. 6구 재원의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1루자 3루 들어와서 여유있게 홈으로 들어오죠. 홈에서 허민 강정호 1타점 적시타 따라가는 점수가 나옵니다. 3대1. 역시 집중력이 강하네요. 5구 좌측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자, 1루 1루. 자, 이게 넥센 선수들의 집중력이 대단한데요. 지금 조종우 선수 그 3루수가 작게끔 번트를 대야 됩니다. 자, 로나 투수가 잡아서 일단 타자좌를 처리를 해냅니다. 생번트 성공. 주자 3루와 2루. 4루 삼진! 이제 5구. 5구. 자, 로나 유격수. 마운드 맞춰서 1루. 아웃입니다. 3아웃. 자루 3루와 2루. 그 선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 예. 2구 좌측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정수빈. 바로 살아나가죠. 3루 야 밀어친 타고 1루가 빠지지 않답니다. 1루자 2루 넘었다. 3루까지 갑니다. 3루까지 주자 3루 1루. 야, 뭐 이미 정수빈의 스타트는 끊어졌고요. 야, 역시 예. 김동주 선수 6구 어플적 스윙 아웃. 자, 1루에서 2루 2루에서 잡혔습니다. 아웃. 더블 아웃. 지금 볼매압의 승리인데요. 8구 이번에 좌익수적 좌익수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2루 타코스 정수성 1루 돌았고 짜그라 2루까지 가지 못하는군요. 예. 지금 정수성 잘 쳤습니다. 5구 짜그라 투수 맞고 굴절된 타구 유격수가 잡습니다만 늦었습니다. 주자 3루 1루. 자, 두산의 두 번째 투수는 고창성 선수입니다. 다섯 경기 나서 승패 세이브였고 홀드 1개 4이닝 동안 안타 10개 다섯 개 3번 타자 이태근 중심 타자와 승부입니다. 주자 뜁니다. 초구 자 잡아당기 타구 3점 빠입니다. 3점 허민 1루자 2루 돌아서 3루까지 들어갑니다. 3루 1루 박빈 투수의 초구를 노린 이태근 한 점 만에 3대2. 넥센 역시 집중력 좋고요. 득점권 타율 역시 1위 납습니다. 예. 6구 이번에 공으로군요. 자, 지금은 3루수 대시 잡아서 보자 홈에서 아웃. 지금 이현석 선수 판단 좋았어요. 나중에 조준근 2구 대번에 중견쪽 좌중간 중견수 앞에 떨어지 않답니다. 3자 허민 1루자 3루로 들어와서 자 허브로다 허브로자 홈에서 허민 역전. 조준근의 2타점 적사 4대3. 대량 득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점수를 얻는 과정에서 도루가 두 개나 있었습니다. 예, 지금 또 스타트 하죠.
자, 2루 들어갑니다. 세이프. 자, 결국 김민우를 내보내면서 주자를 다 채워놓습니다. 훌스. 원래 밀어내기 한 점 5대 3이 되었습니다. 두산 베어스의 세 번째 투수는 정대현 선수입니다. 3경기 나왔고 1.69의 평균자책점, 5와 3분의 1이닝 동안 안타 6개, 홈런 1개 허용을 했습니다. 6구 잡아당기 다가오스 6격수 잡아서 2루 아웃 1루 1루 시작을 세이프사의 3점 허민 한 점 더 못해 6대 3. 야, 오윤 선수의 허슬 플레이가 돋보이는군요. 야, 그 어떤 팀의 힘이 서서히 생겨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자, 지금은 걸렸습니다. 자, 3번 홈페이에서 런다운. 자, 계속해서 런다운 주자를 몰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에 결국은 아웃 처리가 되면서 인닝 마무리됩니다. 6구. 야, 지금은. 자, 외면 최투수가 잡아서 1루 뛰었어요. 장기영이 살아나갑니다. 빠르네요. 우샤인 기영 맞습니다. 저희가 한 얘기를 들었나 본데요. 예. 오, 공 빠져나갑니다. 그 사이에 장기영은 2루까지. 자, 2루까지 갑니다. 3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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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루. 자, 두산 베어스의 바퀴 투수는 네 번째 투수 서동환 선수입니다. 네 경기 나와서 1세이브 3.12의 평균자책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과 3분의 2이닝 동안 안타 7개, 삼진 13개, 3실점에 3자책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구와 볼넷 타석에는 4번 타자 박병호. 야, 변하고 다이수 킬러입니다. 다이수. 자, 워닝 트랙에서 잡아냅니다. 투아웃. 자, 2루 가는데 2루 2루 들어왔고 1루 자는 2루까지 박병호 선수의 생플라이 타점 한 점 못해 7대 3으로 도망가는 넥센 히어로입니다. 김현수 앞에 안타입니다. 김현수 선두 타자 살아나갑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예. 듯 아, 안타를 치고 5구 3진 지금은 굉장히 좋은 공격이네요. 김동준 선수도 꼼짝도 못했는데 예. 스트레이트 볼넷. 자, 1루 1루. 세 번째 투수는 손승락입니다. 세 경기 나와서 1승, 9월 1승 기록을 해도 세이브 하나, 2.25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볼 원 스트라이크. 4구, 3루간이죠. 3루간 빠이런다. 1자 3루, 홈런다, 홈런다, 홈런. 자, 홈에서 민 양의지 1타점 적시다. 7대 4입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두산 베어스. 아, 이렇게 하면 이제 3점 차인데요. 예. 자, 이번에 중견수. 잡았습니다. 주자 움직이지 못합니다. 투아웃. 투볼 투 스트라이크. 5구. 야, 그러나 2루수가 잡아서 1루 던져 아웃. 경기 끝. 7대4로 넥센 승리. 자, 넥센이 시즌 5승을 만들었고 문성현 선수는 시즌 첫승 신고를 해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게 지금 첫승을 신고했고요. 예. 반면 두산은 김선우 선수의 호투에 힘입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경기였고요. 예, 예.